보통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혈액검사 하시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 몸 안 좋으면은 네. 뭐 간수치나 빈혈 같은 거 네. 확인하려고 혈액검사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혈액검사 표를 보면은 면역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혈액검사지를 보면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로 가득한 검사지. 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일까? 검사지를 잘 보시면은요. 네. WBC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네. 화이트 블러드 셀. 네, 네. 백혈구란 뜻이죠. 네. 이 수치가 바로 백혈구 수치인데요. 네. 3000 이하면은 좀 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감염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1000개도 안 된다. 네. 이런 경우에는 네. 네, 아주 심각한 폐혈증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기본 혈액 검사에 포함된 백혈구 수치를 보면 대략적인 면역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각종 염증 질환으로 고생 중인 정덕진 씨의 백혈구 수치는 어떨까? 검사를 진행해봤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염증 질환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신데 통증이 심해져서 활동이 더 힘들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가 절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는 2900으로 정상 수치보다 낮아 면역력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 검사 외에도 우리 몸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아까 나왔던 분 역시도 비슷한 증상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피부나 이 호흡기 점막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1차로 이렇게 방어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면 우리 몸을 지키는 이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 염증 외에도 입술이 갈라지거나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눈이 뻑뻑하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라고 한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아, 도대체 면역력은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와 함께 따라오는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과도한 음주. 네. 네. 원장님 잠깐 지금 동공 흔들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흡연이나 네. 뭐 네. 수면 부족이나 네. 뭐 운동 부족, 과식, 네. 폭식 이런 수많은 원인들이 네. 면역력을 좀 떨어뜨리죠. 네. 그런데 네. 의외의 습관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바로 코골이입니다. 아~ 코를 골면서 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우리 코에는요, 네. 이 점막 그리고 점액들이 있죠. 또 털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나 뭐 네. 바이러스 혹은 먼지 같은 것들이 못 들어가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코 고는 분들 보면 어때요? 보통 입 이렇게 벌리고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렇죠. 입으로 숨을 쉬면은 그런 필터 역할을 잘 해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세균이나 오염물질들, 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네.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고 혈관 건강까지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게 되죠. 그런데 잘 때 몸을 한 30도 정도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은요, 코골이는 최대 80% 그리고 수면 무호흡은요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옆으로 몸을 돌려 자게 되면 혀가 옆으로 쓸려 기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코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코골이 말고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분도 하고 계시던데 원장님도 혹시 보셨나요? 네, 맞아요. 저 봤어요. 아. 아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밥상에 숨어 있었죠. 정덕진 씨의 밥상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식사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말과는 달리 너무도 건강해 보이는 밥상.
채소가 좋다고 그래서 채소 위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네, 지금 밥상을 보면 오이, 호박, 가지, 그리고 고추, 포도 등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에는 렉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그건 식물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소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씩 드시는 거야 별 상관 없겠지만은 저렇게 매 끼니 드시면서 매일매일 드신다 그러면은 렉틴이 몸에 쌓여서 네. 결국에는 장에 도달하면서 장세포에 손상을 줘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미세한 틈과 구멍 사이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독소 같은 것들이 침입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런 작은 씨앗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드실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행히 이 렉틴은 익히면 대부분 파괴가 되고 또 뭐 식초를 이렇게 곁들여 드시면 렉틴 활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포도 같은 과일은 씨를 빼고 드시는 게 좋겠죠?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오이나 가지, 애호박 등을 섭취할 땐 씨를 뺀 다음 익혀서 섭취하거나 식초와 함께 먹는 것이 좋고 포도, 수박, 참외 등 과일을 섭취할 땐 씨를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면역 갑옷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그렇다면 떨어지는 면역력을 채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운동으로 면역력을 사수하고 활기찬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이들을 찾아 경기도 의정부시를 찾아왔다. 푸르른 잔디밭을 배경 삼아 주름 20cm의 공을 쫓아 뛰는 열정 넘치는 이 사람들의 정체는 50대 여성을 주축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주부 축구단. 네, 어머니 저 축구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삶이 윤활유가 돼서 굉장히 행복해져요. 축구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만능 스포츠 우먼들. 50대의 나이에도 전후반 90분을 거뜬히 소화할 정도로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주부들. 운동을 통해 면역력도 채우고 삶의 활력도 채워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체력 충전에 나선 그녀들의 손엔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들려 있었는데 과연 그 정체는?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홍삼을 자주 챙겨 먹어요.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확실히 다르죠. 예. 면역력 상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홍삼. 전후반 사이 체력이 떨어질 때면 홍삼을 마시며 기운을 북돋고 있었다. 아, 저희들 뭐 이러고 드세요. 너네 안 먹어도 돼. 야, 젊은 애들 뭐 젊은 애들 나한테 먹어요. 네. 면역력과 체력 상승을 위해 홍삼을 섭취해 온 주부들. 실제 많은 사람들 역시 홍삼이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